여기는 반밀이라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이고 해방촌 메인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녹사평역에서 한 도보로 10분에서 12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좀 어둑어둑하면서 빈티지한 그런 느낌도 있고. 감사합니다. 엄청 큰데? 엄청 큰데요 이거? 당근이랑 버섯이랑 튀긴 두부, 콩고기 같아요.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 오! 레몬 뿌리니까 향이 되게 좋은데? 아. 계피향이 있다. 계피향이 확 나네요. 진하다. 되게 진해요. 부드럽고 바디감이. 우리 이거 매운 소스 넣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뭔가 비주얼이 육개장 비주얼이 됐어요. 난 매운 게 훨씬 좋다. 오. 각종 향신료로 이 매운맛을 만들어내셨나봐요. 그럼 오일도 좀 들어가서 부드럽고 칼칼하니. 아 요렇게 돼있구나. 요렇게. 오 맛있겠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빵은 좀 이렇게 딱딱한 까실까실한 바게트 빵이에요.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에 고소하고 짭조름한 마요 소스에 오이랑 무의 아삭아삭함이 식감이 되게 좋다. 빵이 되게 까실까실하고 찌들 것 같았거든요? 이 천장이 안 까졌어. 튀김 크럼블 같은 게 또 한식감 더해주는 것 같아. 안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그런지 후두둑 떨어진다. 할라피뇨가 그렇게 맵지 않아요. 프레쉬하고 깔끔한 맛. 오늘 두 가지 메뉴 다 맛있게 먹어봤는데 저는 반미가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고 속에 채소도 또 듬뿍듬뿍 많이 들어있어서 다음에 오면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맑은 국물만 먹어봤는데 오늘 매콤한 양념장에 먹으니까 굉장히 또 색다르네요. 프랜차이즈 전문점의 기름지고 짭짤한 그런 맛이랑은 다르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향신료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맛있네.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너무 푸짐해. 자,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 음식 전문점 해방촌의 반미리를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동네에 다른 음식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